CNB 프로그램만의 유쾌한 즐거움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이죠. CNB 미리 보기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 CNB의 풍성한 프로그램을 정혜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원한 장맛빛 대신 구름긴 하늘과 무더위가 반복됐던 한 주였는데요. 후덥지근한 날씨에 축 처진 몸과 마음, 상쾌함만 모아놓은 CNB 광주 방송의 정보, 교양, 시사, 그리고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달래보시는 건 어떠세요?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줄 CNB 프로그램을 만나러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유쾌한 즐거움이 가득,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살아있는 CNB 광주 방송 정보, 교양 프로그램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랑사는 따뜻한 이야기를 다 전해드리고 싶은 사이다. 이번에는요, 13억 인구의 저력을 가진 나라죠. 중국에서 방송인의 꿈을 안고 광주까지 오게 된 다륙의 두 소녀를 만나 서로의 문화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자연이 건네는 편안한 쉼과 예술 골목길을 걷는 재미가 가득한 광주의 새로운 명소들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즐거운 이야기로 가득한 사이다. 월요일 오후 4시에 당신을 찾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온 국민 건강 프로젝트 건강 365. 이번 시간은 요즘처럼 햇볕이 강해질 때 유독 짙어지는 기미나 주근깨, 색소성 피부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색소성 피부 질환은 겉보기엔 모양과 색깔이 비슷하지만 치료 방법이 제각기 다르고요. 자연적인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맑고 투명한 피부를 방해하는 색소성 피부 질환 때문에 고민이라면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건강365가 전하는 건강한 상식과 함께 해보시죠. 제철 식재료로 계절의 변화를 담은 계절 한정식. 남도의 맛집을 찾아 떠나는 톡톡 남도 쿡방에서 깔끔하고 정갈한 맛을 선사하는 계절 한정식 집을 다녀왔습니다. 요리 한 접시 한 접시에 듬뿍 담긴 정성의 맛. 순서대로 느리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자연의 맛. 맛깔스러운 계절 한정식 한 상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 지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워주는 톡톡 남도 쿡방을 기대해주세요. 시청자가 주인공이 되어 직접 만드는 코너죠. CNB 광주방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여러분과 함께 감동과 즐거움, 그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었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형식도, 촬영도 당신의 손에서 완성되는 당신을 위해 활짝 열린 코너, CNB 열린미디어 시청자 세상. 진정성 어린 노력으로 채워간 감각적인 영상. 평범한 속에 숨은 우리들의 특별한 시간. 그리고 소소하지만 일상을 깨우는 감동이 함께합니다. 방송 채택 여부는 월요일 오후 9시 30분 CNB 열린미디어 시청자 세상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반복되는 일상을 달래줄 유쾌한 쉼표 같은 시간. 바로 CNB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CNB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프로그램별 편성 시간을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한 주도 CNB 프로그램이 선사하는 즐거움을 매일매일 만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 한층 더 풍성해진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CNB 뉴스 정혜란이었습니다.